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솔리드 객체와 곡면 객체의 차이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다. 교체하는 곡면 또는 스케치를 기준으로 자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지정한 거리 및 방향으로 연장되는 곡면을 작성할 수 있다. 솔리드 객체와 교체하는 곡면을 활용하여 형상을 추가하거나 새 본체를 작성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곡면 작성. 두 번째, 곡면 자르기 연장. 세 번째, 직선 보관 곡면. 네 번째, 조각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솔리드 모델링과 서피스 모델링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서피스 모델링과 솔리드 모델링은 객체의 유형이 다르고 사용하는 명령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델링을 작성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즉, 복잡한 수학식을 계산해서 수치적으로 형상을 구현하는 넙스 모델링 방식이 솔리드다, 서피스다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솔리드 모델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닫혀있는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프로파일의 내부가 꽉꽉 채워져 질량을 가진 형상을 솔리드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모델을 작성하는 양식을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죠. 단순한 정형 모델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피스 모델링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피스 모델링인데요. 대부분이 닫혀있는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솔리드 모델링에 비해서 프로파일에 제약이 없어요. 열려있어도 되고요. 닫혀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고루고루 사용하고요. 프로파일의 내부가 비어있는 곡면을 작성을 해주는데 얘는 질량이라던가 최적 같은 정보는 없고 이 곡면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피스 모델이라고 하고 이런 서피스 모델링을 작성하는 양식을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해요. 솔리드 모델링으로는 작성하기 어렵거나 정밀도가 요구되는 아주 복잡한 곡면을 모델링할 때 활용합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비교를 또 해볼게요. 왼쪽이 솔리드 모델링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서피스 모델링 이미지입니다. 인벤터 상에서는 솔리드 모델링은 재질이라던가 모양이 입혀져 있지 않을 때는 회색의 위아래가 막혀있는 형상으로 작성이 되고요. 내부가 꽉꽉 채워져 있어서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죠. 서피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뚫려있고 스케치, 커브의 형태만 이어주는 상태로 해서 면을 작성해줍니다. 그래서 위쪽을 보면 솔리드 모델링은 막혀있고 서피스 모델링은 뚫려있죠. 단, 서피스 모델링 경우 이 뚫려진 부분을 막고 이 면들을 다 결합을 해주면 솔리드 모델링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리드 모델링도 이 면 하나를 삭제해서 내부가 비어졌다 쉘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말 그대로 두께가 없는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 서피스 모델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을 제작을 할 때 좀 복잡한 형상이다 하면 서피스 모델링으로 하나하나의 곡면을 직접 작성하고 편집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끝났다 하면 그 면의 두께나 또는 뚫린 부분을 완전히 막아서 솔리드로 변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서피스 모델 자체로도 NC 가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모델링해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면 되겠죠. 그럼 인벤터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서피스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모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하여 곡면 작성 1번, 2번 파일을 모두 선택한 후에 열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오픈되면 곡면 작성 2번이 보이는 경우 아래쪽에 곡면 작성 1번 탭을 클릭을 해서 화면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솔리드와 서피스 모델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두 개의 프로파일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제가 솔리드로 작성을 해볼 거고 한쪽에는 공면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프로파일에 돌출 명령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E 또는 돌출 클릭. 그런 다음에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파일 내부의 영역 또는 커브랙에 클릭을 하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거리값 저는 100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모형 검색기에 솔리드 본체라고 나타나면서 확장을 시켜보면 솔리드 1번 본체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측에는 제가 서피스 모델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똑같이 돌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상태로 그냥 확인 버튼 누르면 똑같이 솔리드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측 위쪽에 자세히 보면 오렌지색 상자 같이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공면 모드라고 하는 아이콘이고요. 얘를 한 번만 클릭해주면 활성화가 되고 작성되는 객체가 솔리드가 아니라 서피스로 작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확인 누르게 되면 하나는 솔리드, 하나는 서피스로 만들어지고 모형 검색기에도 공면 본체 하고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공면 본체를 확장해보면 SRF1로 나오는데 SRF가 서피스의 약자예요. 화면을 또 돌려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솔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화면을 돌려도 모든 면이 막혀 있는데 그에 반해 서피스 모델은 돌출 방향으로는 면이 뚫려 있죠. 그냥 커브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평행하게 돌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객체 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돌출 말고 다른 명령도 살펴볼게요. 모형 검색기에 있는 부품의 끝을 맨 뒤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파일이 또 두 개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다가는 이게 중심선이니까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축키 R 또는 회전 아이콘 클릭해서 실행할게요. 먼저 솔리드를 작성할 때는 프로파일 내부의 영역 또는 커브를 클릭한 후에 회전축 선택을 해주면 새 솔리드로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마찬가지로 위, 아래, 옆에 모두가 막혀있는 솔리드 본체가 하나 추가가 됐고 제가 새 솔리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솔리드 2번 하고선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옆에는 제가 서피스 공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작성 명령은 똑같습니다. 회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프로파일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동 선택이 됐죠. 이때도 그냥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솔리드로 작성이 되니까 위쪽에 있는 공면 모드를 켜서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그럼 윗면과 아랫면이 막혀 있지만 공면에 회전체가 작성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제가 프로파일을 닫혀있는 상태로 공면 본체를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끝점에 있는 모서리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명령을 실행했기 때문에 윗면, 옆면, 아랫면 모두 모서리가 연결된 상태로 작성이 돼요. 여기는 회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반쪽 뿐이지만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프로파일을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각도를 줘서 생성을 했는데 이 끝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서리들은 다 연결되었다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었을 때 공면에는 모서리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목깎이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솔리드에서도 목깎이 실행한 후에 편집을 하고자 하는 모서리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둥근 모서리로 수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반지름값 바꿔볼게요. 공면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클릭을 하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모서리는 이렇게 뚫려 있거나 얘 따로 앞면 뒷면 따로 만들어서 이 모서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밑에 있는 공면 작성 2번 파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볼 건데요. 얘는 여러 개의 프로파일로 쪼개져서 작성된 형상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지금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서 닫혀있는 프로파일로 보이지만 얘는 1번부터 3번까지 스케치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1번 클릭을 하면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아래쪽에 이 부분이고요. 선의 중간에 구성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케치 프로파일은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2번도 마찬가지죠. 위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구성선이 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프로파일로 인식이 되고요. 3번도 스케치 1번과 2번 끝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한쪽이 구성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열려있는 프로파일로 인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스케치가 단점에서 만나고 있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작성된 평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더라도 평면이 다르면 보기엔 닫혀있더라도 열려있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제로는 로프트를 실행을 할 겁니다. 로프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솔리드로 작성할 건지 서피스로 작성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돌출이나 회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면 모드로 바꿀 수 있었지만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프로파일을 지정을 하고 싶어도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서피스 같은 경우에도 솔리드로 선택했던 프로파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로프트는 유형부터 선택한 후에 진행을 해주세요. 단면에는 스케치 1, 스케치 2, 스케치 3번을 순서대로 선택할 거예요. 저는 모형 검색기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구성선이 하나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모형 검색기에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이는 까만색 선들, 얘네가 다 3차원 스케치인데 얘들을 레일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앞쪽에 있는 까만 선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총 네 개고요. 옵션, 접하는 면 병합이 있는데 일단은 체크 해제한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로프트 공면이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접하는 면 병합이라는 옵션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타일이 모서리가 표현이 돼야 돼요. 로프트 공면에서 제가 접하는 면 병합을 해제한 상태로 작성이 됐을 때 가이드 레일 위치나 또는 공면의 곡률에 따라서 이렇게 면이 나뉘어서 작성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로프트 곡면 3번 들어가서 이 면병합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접하고 있는 면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하나의 면으로 작성이 됩니다. 아까는 분리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통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 이용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곡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곡면 작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이제 이 곡면을 자르고 연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하여 곡면 자르기 연장 파일을 열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타일은 제가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바꿀 거고요. 이미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되어 있다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에 이렇게 곡면이 있는데요. 곡면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고 떨어진 곡면이 하나 있죠. 얘를 가지고 자르고 연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면 자르기. 위쪽에 보면 곡면 패널 있고요. 여기 자르기 명령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곡면 패널이 보이지 않는다면 옆쪽에 있는 패널 표시 확장에서 곡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기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결단 도구죠. 결단 도구로는 교차하고 있는 면 중에서 어디까지 자를 건지 기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뒤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거할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 곡면이랑 교차하고 있는데 아래쪽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쪽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절단할 부분을 선택한 후에
확인 눌러주면 곡면이 잘리게 되겠죠. 이거는 곡면기를 교체하는 경우 자르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를 가지고 곡면을 연장해 보도록 할게요. 연장 위쪽에 곡면 패널, 자르기 아래쪽에 있고요. 곡면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그 곡면의 모서리를 거리 또는 지점명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값 만약에 10mm 입력한다면 이 모서리에서 10mm만큼 연장이 되는 거겠죠. 지점명까지 하면 화면 돌렸을 때 위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또 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지정을 해주면 얘까지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로 자르기가 어려워요. 평면인 경우에는 스케치로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형 검색기에 있는 부품의 끝을 맨 끝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화면상에 스케치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있는 스케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면은 평면이에요. 휘어있지 않아요. 완벽한 평면입니다. 이 면 위에 제가 스케치를 작성을 한 거예요. 이 경우는 곡면 자르기 명령을 실행을 해서 절단 도구로는 이 스케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거할 부분 내부 클릭을 하면 안쪽이 비게 되고요. 자, 절단의 부분을 제가 바꿔볼게요. 바깥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얘만 남고 바깥쪽이 잘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평면인 경우에는 이렇게 스케치로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곡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스케치를 이 곡면에 투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곡면에 투영하는 방법은 2D 스케치가 아니라 3D 스케치였어요. 그래서 3D 스케치 시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위쪽에 투영에 관련된 명령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 번째는 곡면의 투영. 얘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면에다가 투영을 할 건지 면을 지정을 해주고요. 투영할 곡선을 스케치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옆쪽에 출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벡터. 투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투영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스케치랑 이 곡면이 교차하는 가장 가까운 점을 기준으로 투영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통 같은 경우 감싸듯이 이렇게 투영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그냥 두 번째는 가까운 점으로 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노란색으로 이렇게 3000 스케치가 만들어지고요.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투영이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자르려고 하면 선택이 안 될 거예요. 네. 절단 도구로 커브가 선택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커브 안에 교차하고 있는 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패치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패치 명령을 이용해서 이 3000 커브를 선택 후 확인 눌러주면 여기에 하트 모양의 면이 하나 생겨나고요. 이 뒤에 자르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절단 도구는 이 하트가 될 거고 제거할 부분도 이 하트 내부가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 면 위에서 이 하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 여기 있는 면 삭제를 이용해서 지워주면 곡면에도 하트 모양으로 해서 잘라진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 이 패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곡면을 자르고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곡면을 연장해서 생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는 곡면을 그냥 모서리 기준으로 그냥 연장만 했는데 연장뿐만이 아니라 면을 추가로 이렇게 생성도 해주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해서 직선 보강 곡면 파일에 열기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떠한 곡면 객체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모서리를 기준으로 연장을 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면을 연결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명령은 직선 보관 복면이라고 하고요. 복면 패널 위쪽에 있죠.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왼쪽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할까 하고선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스탠다드 일반이에요. 그래서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면의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요. 얘가 이렇게 휘어진 곡면이잖아요. 여기 접하는 지점에서부터 수직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각도는 여기서 각도 부분에서 조절을 추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이렇게 벌어지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한 55도 입력이 됐네요. 한 40도 정도만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리값도 30 해서 좀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방향은 접하는 접선의 방향에서 수직 방향이고 거기서 추가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뭐 거리값 뒤쪽에 있는 반전 버튼 누르면 아래쪽을 향할지 바깥쪽을 향할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이고요. 그 밑에는 접선이에요. 자, 접선을 클릭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이 0도 하고선 바꿔서 볼게요. 자, 0도로 했을 때 아까 1번이 여기 접하는 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해서 거리값이 적용이 됐다고 하면 이 접선은 접하는 지점에서 탄젠트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이 지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추가로 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만 10도 하게 되면 더 벌어지죠. 자, 마지막은 벡터인데요. 얘는 마찬가지로 방향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모서리에서부터 내가 곡면을 연장하거나 또 추가를 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만들 건지 선택을 해줍니다. 객체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줘도 되는데요. 지금 X축, Y축 방향을 지정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면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벡터 방향은 원점에 있는 Y축을 한번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Y축을 지정을 하면 위아래 방향으로 생성이 되고요. 각도값, 제가 0도로 바꿨을 때 딱 수직 방향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면이 이렇게 추가되거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편집도 가능해요. 그래서 접선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가 직선 보관 곡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교차하는 곡면을 통해서 피처를 추가하고 잘라내는 조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하여 조각 1번, 2번 파일을 모두 선택한 후에 열기 버튼 클릭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조각 1.ipt 파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타일은 저는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면이 교차하잖아요. 그럼 그 교차하는 면을 경계로 해서 피처를 생성을 해주고 또 겹치는 부분은 잘라내기까지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본체의 경우에는 바깥의 외형의 형상을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각 기능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각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형상은 곡면뿐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곡면과 안쪽에 있는 곡면 두 개를 선택을 할 건데 솔리드는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접합, 제거, 새 솔리드가 있는데요. 잘라내기랑 새 솔리드를 하려면 경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경계가 지금 모자라요. 그래서 작성을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추가, 네, 접합 유형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
그러면 곡면이 아까 원통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고 바깥쪽에 하나 더 이렇게 있었는데 이 솔리드의 외형과 교차하는 곡면 두 사이의 경계로 하여금 형상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파일로 이동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모서리로 음영 처리, 비주얼 스타일로 변경할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곡면만 있는 파일인데요. 이 곡면을 통해서 조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사용할 곡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곡면을 다 선택을 해줄게요. 그럼 모든 곡면이 교차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닫혀 있는 경우 이렇게 새 본체로 하여금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솔리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곡면이 완전하게 교차하고 있어야 되고요. 내부가 이렇게 뚫리거나 빈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각이 되고 얘를 한 번 더 조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형 검색기에 있는 부품의 끝을 맨 밑으로 이동시켜서 화면상에 이렇게 곡면이 보이도록 할 건데요. 이것도 조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각. 곡면은 아래쪽에 있는 곡면만 선택할 건데 이 부분은 제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솔리드와 이 곡면이 교차하는 지점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돼서 보이고 있죠?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잘라내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조각 명령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것으로 17차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